건너집 이웃의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다는 시골의 한 마을. 귀농인들이 절반인 이곳. 한가위만 같아라? 이곳은 365일이 한가위. 마을 광장에서 벌어지는 반가운 소란. 그 안엔 서른 가구가 보내오는 사연이, 울림이 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 로망 속 귀농 마을로 재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 마을의 변주곡이 우리를 공명한다. 곶감과 자전거 도시로 유명한 경상북도 상주시. 그곳에서 조금 더 들어간 문창리에 위치한 녹동마을. 동화 속 그림처럼 전원주택이 길을 따라 자리 잡은 이곳은 우수 귀농마을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토박이 주민들과 귀농인들. 또 뭐 하신대요? 맞아, 채우려고 해. 오늘 중공하시겠다구나. 아, 잔디를 다 파내시는구나. 서른 가구 주민들이 옹기종기 살고 있는 이곳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반하고 탐을 낼 정도로 예쁜 외관을 자랑한다. 마을 초입에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녹어수 다섯 그루를 필두로 자연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은 쾌적한 환경으로 회생했다. 네, 이 마을은 원래 12가구가 살던 농촌 마을이었는데 2006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또 그렇게 살던 그대로 놔두면은 멀지 않아서 동네가 없어질 그러한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이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네를 좀 더 키워서 한 서른 가구로 이렇게 이제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열두 가구가 다 그 집을 다시 짓고 열여덟 가구를 그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유럽형 목조식 주택이 대부분.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집.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종아 씨의 집이다. 황토벽돌과 통나무. 친환경 자재들로 종아 씨가 직접 지은 집인데 마을의 모든 집들은 이렇게 종아 씨처럼 땅을 분양받은 후 대부분이 친환경 방식으로 직접 집을 지었다. 집과 집 사이도 자연 그대로 흙담과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마당에는 잔디를 깔고 울타리를 없앴다. 벌레도 없고 원래는 아주 깨끗하게 좀 크고 잘 있어. 자랐네. 벌레 있어도 난 못 잡는데. 아니 그런 조그마한 벌레도 못 이기면 어떻게 초원에서 살아. 집 앞 텃밭은 종아 씨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다. 뭐 내부 마감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썼으니까
평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좋아요. 뭐 다른 집들도 다 좋지만은 그래도 내가 바라는 그 구조나 모양새는 이것이었기 때문에 좋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작은 집이지만은 우리 집도 뭐 작아도 다른 집보다 못지 않다 이런 자부를 혼자는 자부심을 갖고 있네. 평범한 시골 마을의 변신은 놀라웠다. 곳곳에서 귀농인들이 몰려들었고 종아 씨 역시 그중 한 사람. 근데 허연 게 많잖아요. 빨갛게 돼야 제대로 이제 전 그런 건데 이번에는 이 남쪽에서 불었나 봐 바람에 이쪽이 많이 비뚤어지고 저 위에는 그래도 괜찮던데 가보니 전에. 은퇴 후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내려와 이제는 800평의 복분자 농사를 짓는 농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땅에서 나고 자란 것에 기대 살아도 충분하단다. 처음에는 뭐 농사라는 게 참 경험도 없고 할 것도 몰랐죠. 그 옆에서 이제 뭐 하는 거 좀 구경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좀 설명을 들어가면서 일단 심었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흙을 상대해서 이렇게 뭐 가꾸고 자라는 거 봐가면서 열매 맺고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뭐 그래서 이걸 하여튼 잘했다고 생각해요. 손 미끄러지면 또 난리 나지. 큰다, 큰 색이 있어. 야, 안 되겠다. 손 색깔 다 드시겠는데. 까다로워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녹동마을에 푹 빠졌다는 종아 씨. 저 개발 계획이라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요즘엔 복분자 수확 재미에 푹 빠졌다. 라벨 붙이고 하니까 이제 상품 같아. 수확량보단 수확 사실에 더 흥이 난 농부. 뭐 직장은 이제 경마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저 거기 일단 벌어먹고 사는 데는 뭐 어쩔 수 없이 도이지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직장도 없이 뭐 도이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 내려가서 조용하게 건강 관리는 하면서 그냥 이제 마무리 짓자 하고 내려왔는데 뭐 내려와서 또 이런 거라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잘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 귀농이 더 흡족하다는 종아 씨 부부. 이제 10분에 났다고 집에? 아침에 하더라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두 사람의 자유로운 시간. 두 사람에게 이곳은 충전, 그 자체다. 마을의 또 다른 곳, 작은 비닐하우스 내동. 200평 남짓 참외밭에서 만난 창대 씨 부부. 두 사람은 귀농한 지 1년밖에 안 된 녹동마을의 새내기다. 부부의 참외밭은 첫 수확치곤 꽤 잘 된 편. 올겨울 비닐하우스 6동을 더 지을 계획도 세웠는데 녹동마을에서의 무탈했던 1년. 이렇게 점점 더 두 사람은 마을에 뿌리 내리고 있다. 뭐 아무래도 강사는 오래 못할 직업이니까 여기 오면은 그러니까 농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뭐 나이 들어서도 지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갖고 귀농 결심한 거고 아무래도 조금 도시는 조금 생활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내가 그만둘지 그런 거,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뭐 스트레스 이런 건 크게 없고 대신에 이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고 그런 게 있죠. 요즘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뭐 안 되면 촌에 가서 농사 짓지 이 개념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와서 초가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생활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던 그 정도의 생활 환경에서 살려고 하면 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돈이 제일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지 도시하고 촌하고 괴리감이 없어요. 생활하는데 괴리감이 없어야지 또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고 내가 요 촌에 와서도 아 정말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차곡차곡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거 딸 때는 안에 딸 때는 이상하지 만 나오니까 이 때문에 너랑 젊다면 젊은 40대의 귀농 결심. 사람들은 전부 심는 줄 알고 참외를 전직 평범한 학원 강사에서 이제는 녹동마을의 일원이자 참외농사꾼 두 내외가 되기까지 많은 자료조사와 정보가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녹동마을을 분양받고 지금의 밭을 일구는 데 지난 1년을 쏟아온 두 사람. 새벽 5시에 일어나더라도 참외를 수확하고 과중을 다는 이 순간이 힘은 들어도 마음은 편하다는 부부다. 뭐 많이 좋은 점이 많아요. 보면은 보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할 때는 이제 식생활도 불기치 쪽을 하고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뭐 장 쪽으로 탈도 많이 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식생활은 뭐 규칙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일찍 아침 일찍 나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몸 같은 것도 뭐 괜찮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농사를 하면 일을 할 때는 확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땀이 막 다 젖은도록 확 해야 되고 놀 때는 푹 쉬고 이제 그게 너무 달라요. 도시는 1년 365일 꾸준히 바쁘고 여기는 바쁠 때 왕창 바쁘고 쉴 때는 확 쉬고 이거예요. 차이점.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또 다른 곳. 마을 중앙에 위치한 도자기 공방 홍로요. 마을에서 예술가로 통하는 경혜씨다. 공예가로 활동하며 이곳에서 외지인들에게 도자기 공예를 가르치는 그녀. 경혜씨가 녹동마을에 터를 잡은 건 마을이 지금의 모습으로 단장하면서부터. 네, 여기 내려온 계기는 여기가 제 남편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그 마음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겠다 싶어서 내려왔고요. 와서 보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일단 마을 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좋고요. 그래서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내려오는 시기와 맞물려서 상주가 이제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고 특히 우리 면이 또 슬로시티가 지정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느리게 산다는 것과 뭐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 그런 것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가마에 불을 지피는 날. 손이 많이 필요한 날 멀리서 손님이 왔다. 때마침 찾아온 캐나다의 도자기 공예가 알란. 한국에 종종 온다는 그가 올 때마다 들르는 홍로요. 경혜 씨를 돕는 것도 이유지만 녹동마을이 더없이 좋기 때문이란다. I would call it a suburb. The houses are pretty. People really care that the place be nice, that it looks nice. 2 years ago when I was here, everybody pitched together to make, to clean up the area and to plant flowers. And now there's all these
paddies here that are full of lotus, and in the summertime must be very beautiful. So everybody in the area is very friendly and works together, and it's such a nice situation. 또 다른 방문객 경혜 씨의 도자기공예 수강생이자 애제자가 가마불 떼는 걸 돕기로 했다. 외지인의 방문. 평소 경상북도에 기념품을 납품하는 경혜 씨가 이번에 만든 건 녹동마을표 홍로요산 연접. 슬로우시티 녹동마을답게 연적들도 옛방식 그대로 가마에서 천천히 구워질 것이다. 너무 아름답죠. 마을이 너무 이쁘고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나 하는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분들 모두가 이렇게 뭐 마을 공동행사나 이런 쪽에 굉장히 또 적극적이시고 또 그런 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제 생각에도 우리 마을 주민들이 참 잘 이루어내는 마을인 듯해요. 남들이 인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과 그러니까 함께 가지고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건강한 느림의 미학. 문경에서 알아주던 공예가였던 경혜 씨도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도 모두가 인정하는 한 가지. 사람들이 고즈넉한 풍경과 동화되어 녹동마을이 간직한 느림을 닮아간다는 것. 몸은 뭐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뭐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하는지 모르죠. 마음이 천천히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녹동마을로 내려온 후 자연 속에서 영감을 받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흠뻑 취했다는 경혜 씨. 이 속에서 부드럽고 천천히 경혜 씨의 생활도 연그러가고 있다. 홍로요 옆, 마을의 자랑인 백년단지. 연밭의 원래 주인은 도예가 경혜 씨지만 마을에 정자를 짓고 미꾸라지와 개구리가 사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것도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였다. 마을 광장에 1200평 잔디를 조성하고 마을 회관을 만든 것도 다 같이. 마을 회관의 벽화는 경혜 씨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여느 마을처럼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 오늘은 마을 사람들끼리 추석을 기해 송편을 빚기로 했다. 한가위와 맞물려 주민들이 합심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데 송편을 핑계로 못다 나눈 이야기들이 오가고 저마다 빚어내는 송편에는 전국 8도의 지방색이 총출동. 글쎄요, 많이 찍길래 그래 어디 가니? 여기는 한 개인데. 예, 경상도 이제 안동 이짝 지방 떡이고 이제 그진 이래 빚는데 또 이래 빚으시는 분도 있고 이래 모양이 왜 각각이냐? 지방이 지방이 다 각각이 틀리는 데서 오셨어요. 예. 뭐 추석에는 다 송편 해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부 협곡식으로 이제 뭐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조상님들 차례도 지내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게 또
좋잖아요. 왜냐면 혼자 하면은 지겹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하면은 좋잖아요. 이렇게 농가를 나와서 이제 먹고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아니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다 좋지. 마을도 아담하고 또 한 30가구쯤 되니까 적당하고 많지도 적지도 않고. 틈이 날 때마다 모인다는 사람들. 마을 공동체의 옛삶을 닮았다. 딱히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꼴로 등산이든 나들이든 야외로 나가는데 매번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다고 한다. 예, 이제, 우리 12가구가 갈 때는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12가구면 너무 작잖아요, 동네가. 그래서 뭐 그 공동생활을 하기도 이제 그렇고 이랬었는데, 이제 30가구 되니까, 공동 작업도 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마을의 아낙들이 합심해서 만드는 오늘 저녁 메뉴는 추어탕.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먹기 위해 넉넉히 끓였다. 마을 최고령 86세 할머니부터 6살 꼬마, 마을의 장정들까지 속속 모여들고. 때 아닌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마을 회동에 반주도 빠지지 않는다. 상에 오른 소박한 음식도 모두 마을에서 얻은 식재료. 좋은 것이 생기면 나눠 먹는 시골인심과 시골 풍경 그대로. 한가위를 채우는 귀농 생활도 마을을 들썩이는 소란도 반갑기만 한 밤이다. 쇠락하고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타운하우스처럼 변모한 마을. 이러한 귀농 마을은 전국 각 지역에 속속 조성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했던 건 지자체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한몫 단단히 했다. 상주시청에서는 귀농인들을 끌어안고 농촌마을을 되살리자는 일환에서도 이러한 마을들을 적극 반기고 지원한다. 우리가 상주시 시청에다가 귀농귀촌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10명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에 새로운 젊음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또 농촌에 새로운 하나의 작물도 생기고 또 농촌에 새로운 이제 질이 아니, 그 양이 아닌 질로 판정하는 이런 농업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정책을 우리 상주시의 제1의 정책으로 놓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날리는 흙담과 폐가처럼 변한 빈집들이 사람들의 온기로 활력을 얻어 재탄생한 녹동마을. 해가 날고 꽃이 피고 웃음소리가 마음을 채우는 마을. 녹동마을이 제시하고 있다.